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쇼 시청자 여러분, 부자남 박찬호입니다. 늘 제가 혼자 방송하는데 오늘은 제 옆에 저보다 100만 배는 잘생기신 멋진 남자분이 나오 계십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군가 싶으실 텐데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소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소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의 김경하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임대차 3법 법령 해석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옆에 계신 김경하 사무관님은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온 국민의 관심사인 부동산 분야에서 최일선에서 일을 하신 분입니다. 정말 부담스럽고 굉장히 바쁘실 텐데 어려운 시간 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영광입니다. 제가 우리 사무관님 아니면 어떻게 제가 이렇게 국토부를 와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김경화 사무관님과 이런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작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 관련으로 어찌 보면 집주인과 임차인 분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고 좀 더 나아간다고 하면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까지 갈 수 있는 그 소지가 될 수 있는 6가지 사례를 가지고 질문과 답 형식을 통해서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성스러운 답 부탁드리고요. 아, 예.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횟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를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한 번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약 2년을 하고 나서 2년 종료될 때쯤에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2년을 더 살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 플러스 2로 4년 살고 나서 이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고 다시 집주인과 합의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면 그래서 2년 계약을 했다면 그 2년이 종료하는 임대기간 종료 전에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이게 가능할까요? 네, 이게 이 경우에는 저희 주택임대차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규율하는 법이고 계약갱신요구권은 그 주택임대차 계약 에 따른 1회의 갱신 요구권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2 플러스 2로 4년을 사신 다음에는 이제 새로 신규 계약을 한 거나 갱신 계약을 새로 맺은 거나 뭐 두 경우 다 한 번에 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조금 정리해 본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아니 계약 갱신 청구권을 한 번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해당 주택에 대해서 한 번인 것이냐 아니면 해당 집주인에게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것이냐 좀 혼란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임대차 계약 한 건당 한 번 사용할 수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집주인분이나 임차인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임대사업자분들 여기서 말하는 임대사업자는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까지 마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이 임대사업자분들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우리가 이제 민특법이라고 하는데 그 민특법 적용을 받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민특법 적용을 받으니까 주임법상 나와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나에게 행사할 수 없어 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서 민간임대 등록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 이제 임대 등록 의무기간이 10년이 부여가 됩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은 10년이죠. 네, 맞습니다. 그 의무기간인 10년 동안에는 사실 그 계속 임대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분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민특법 시행령 제35조상의 거절 해지 사유, 재계약 거절 사유가 있지 않는 한은 그 재계약을 계속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구를 통해서. 아,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정리해 본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 시행령 35조 여기에 이제 임대차
재계약, 거절 사유가 있는데, 재계약과 해지, 거절 사유가 있는데, 거기에 임차인이 3개월 연속해서 월차임, 우리가 월세라고 하죠. 그 월차임을 미납했다면, 납부하지 않았다면 집주인은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관님 말씀은 뭐냐면, 정리해 본다면 내가 새 들어 살고 있는 집주인이 만약에 임대사업자라면 그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기간, 그 기간 동안에는 굳이 계약 갱신 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2년 끝나고 나서 재계약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재계약 거절 사유가 아니면 연속해서 3개월 월차임을 밀린 경우가 아니라면 재계약을 거절하지 못하니까, 이런 사유가 아닌 경우에 재계약을 거절하면 이게 과태료 1,0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거절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굳이 임차인이 갱신 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재계약을 요구하면서 집주인의 의무 임대 기간 동안 쭉 살다가 지금 10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10년 끝날 때쯤에 그때 갱신 청구를 하면 그때 또 집주인은 뭐 들어줘야겠죠. 뭐 실거주 살고 아니면 그러면 2년 더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맞아요. 최대 10년 더하기 2년, 최대 12년을 살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굳이 임차인이,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새들어 살고 있는 그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굳이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 갱신 청구보다는 그냥 재계약을 요구하면서 의무 임대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어차피 임대료 5% 이내니까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살다가 끝날 때쯤에 그때 한 번 더, 그때 이제 갱신 청구해서 추가로 2년 더 살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제가 민간 임대 등록 특별법에 따라서 등록한 임대 사업자라고 했는데 이제 민간 임대 등록법에 이제 등록을 한 경우와 이제 그냥 세무서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는 또 다르니까 그 부분에 좀 유의하셔가지고 판단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제 임대 사업자라고 하면 사실 이거 굉장히 많이 헷갈리시는 거예요. 정말 잘 짚어주셨어요. 제가 분명히 앞서 단서에서 지자체에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까지 이렇게 두 군데 모두 등록하신 분들, 이분을 제가 임대 사업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간혹, 그러니까 지자체에 임대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고 세무서에만 그냥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만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자체도 등록하고 세무서도 등록한 그 임대 사업자를 말한다, 라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 넘어가겠네요. 세 번째는,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 갱신 청구를 했을 때 집주인은 그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잖아요. 그 사유 중에서 집주인 본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아니면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한다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말이죠. 직계 존비속이 거주는 해요. 그런데 무상으로 거주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 직계 존비속과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체결한다는 건 뭐냐면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했는데 기존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 2년 기간 안에 실거주 마치지 않고 실거주를 하는데 그 기간 안에 직계 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실거주한다면, 이것도 과연 집주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인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이것도 어떨까요? 이 부분은 그냥 클리어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1항의 거절 사유 8호에는 이제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임대인하고 괄호를 합친 다음에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계 존비속은 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살건 뭐 어쩌건 그건 결국 실거주 사유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실거주 사유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정리해 본다면 아마 이제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집주인이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를 사유로 거절했는데
임차인의 계약 행사 청구를. 근데 2년간 살지 않고 제3자한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이때는 기존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제3자의 말씀하신 대로 네. 집주인과 직계 존비속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좀 네. 추가하고 싶으면 아, 또 추가가 있네요. 예. 직계 존비속에 한정하고 있고 네. 형제 자매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니까 또 네. 그 점은 또 따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직계 존비속, 직계는 이제 위아래의 관계거든요. 형제 자매는 이게 반계인가요? 옆으로, 네, 옆으로 가기 그러니까 때문에 반계는 안 되고 직계로 아버지, 할아버지, 본인, 아들, 손자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네 번째 질문이 되겠네요. 자, 이거 마찬가지인데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갱신 청구를 했는데 집주인이 본인이나 아니면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하겠다라고 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하고 나서 그 기존 임차인이 보호받아야 될 그 2년 동안 그 2년 안에 만약에 그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직계존비속이 거주하지 않고 그 집을 팔아버린다면 극단적으로 뭐 예를 들어본다면 하루 전입신고하고 네. 이틀째 집을 팔았다. 과연 네. 이 경우에 기존 임차인은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좀 네. 관건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저희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3 제5항에서 이제 제3자에게 임차한 경우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네. 규정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희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결국 민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네, 규정이 예를 들어서 뭐 안대여인데 불법행위 같다 그렇다면 네. 민법 제750조상에 이제 일반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민법상 불법 행위 손배 청구를 하려면 이제 뭐 고의 과실, 뭐 위법성, 네. 가해 행위, 그다음 뭐 결과 그리고 그에 대한 인과관계 이게 네. 다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하루 만에 이제 자기가 실거주한다 해놓고 팔았다. 네. 그럼 명백하게 당연히 실거주 목적 없이 팔려고 했다는 게 너무 고의가 명확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예,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리해본다면 원칙적으로 주임법에서는 집주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했을 때 실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만 기존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네. 집주인이 임대차 하지 않고 집을 팔았을 때는 이게 과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에서 이제 주임법상에서는 청구할 수 없지만 네. 이제 이 그 과정에서 정말 누가 봐도 명백하게 네. 집주인이 정말 고의적으로 그냥 뭐 팔았다라고 네. 한다면 이게 불법 행위로 인정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민법상 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네. 이게 불법 행위가 아니다라는 걸 소명한다면 맞습니다. 벗어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결국 만약에 네. 예, 집주인도 사실 따져보면 집을 팔 만한 사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갑자기 돈이 궁해서 맞습니다. 또 내가 살려고 했는데 한 3개월 살다가 갑자기 돈이 막 궁해요. 네. 그럼 집 팔아야죠. 맞습니다. 아니면 갑자기 자녀가 결혼을 해요. 그래서 네. 뭔가 좀 좀 도와줘야 돼요. 맞습니다. 돈이 없어요. 네. 집을 팔아야겠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소명할 수 있다면 그때는 네. 벗어나겠네요. 설명해서. 예, 맞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 법상 이런 법에 정해진 손해배상 같은 걸 법정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저희는 제3자한테 임대한 경우를 일단 법정 손해배상 책임으로 넣은 거고 네. 이렇게 매매한 경우는 일반적인 민법상 아, 그러네요. 네, 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경우를 따져봐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았다 네. 보면 되겠습니다. 집주인 마찬가지고 임차인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임차인분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봐야 될 내용인데요. 임차인분들이 임대기간 종료일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 또는 두 달 전, 이제 두 달 전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새롭게 체결했거나 아니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임대기간 종료일 6개월 전부터 두 달 전까지죠. 그 기간 안에 집주인에 대해서 계약 갱신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한 달 전, 두 달 전 그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날짜 계산이 의외로 복잡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쉽게 설명드리면 하루 차이 때문에 임차인이 본인의 어떤 권리인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없을지 모르니까 그 하루 차이인 초일 불산입 원칙 이게 뭔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아, 네. 일단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시로 설명하는 게 좀 이해하시기 쉬울 네, 것 같은데 2021년 7월 10일부터 2023년 7월 10일까지 존속하는 임대차 계약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임대차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려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청구해야 되니까 중요한 그렇죠. 건 2개월 전이겠죠. 그렇죠. 2개월 전이면 이제 2023년 7월 10일에 2개월 전인데 네. 일단 초일 불산입, 즉 첫날은 빼야 되기 때문에 이 7월 10일을 빼시면 됩니다. 네. 이 7월 10일을 제외하면 7월 9일이 되겠죠. 7월 9일로부터 네. 2개월 전이기 때문에 네. 이제 2개월 전 월의 계산은 이제 민법상 규정에 의해 역법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그냥 네. 월만 넘기시면 되거든요. 네, 그냥 알겠습니다. 2만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7월에서 2를 빼서 5월 9일까지 네. 5월 9일 24시까지가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초일 불산입 원칙으로 임대기간 종료일 그 날짜를 빼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방금 예를 들었던 네. 그 날짜라면 5월 9일 24시까지 또 다르게 말하면 5월 10일 0시까지겠죠? 맞습니다. 근데 5월 10일 0시는 좀 헷갈려 하실 거니까 쉽게 말해서 5월 9일 24시 더 쉽게 말하면 5월 9일까지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더 지혜롭게 말씀드린다면 미리 하세요. 맞습니다. 이렇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 의외로 임차인분들이 물론 뭐 바빠서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게으르시면 까먹어요. 정말 까먹어가지고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뭐 다음에 하면 되겠지 미루다가 이게 날짜 닥치면 그 하루 때문에 행사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좀 지혜로운 방법이겠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참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끝나갑니다. 사실 이제 작년 7월 31일부터 이렇게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이 됐습니다.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이 됐는데 이전에 없던 이런 이제 뭐라고 할까요? 권리다 보니까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마 우리 사무관님도 현장에 있으시니까 전화 많이 받으실 거잖아요. 네, 전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도 전화 많이 받습니다.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집주인과 임차인이 싸우다가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임차인 같은 경우는 본인 권리만 주장해놔요. 일단 나 그냥 갱신 청구할 거야 라고 말해놓고 연락을 받지 않아요. 집주인이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하겠다 아니면 내가 실고할 거니까 뭐 나가달라 이 답을 해야 되는데 임차인이 연락을 안 받아요. 주인이 본인의 의사를 전달을 못합니다. 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반대로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를 행사했는데 집주인이 답이 없어요. 뭐 이렇게 그렇게 해주겠다 아니면 뭐 나가라 뭐 말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답이 없는 거죠. 연락을 안 받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혹시 나중에 이런 문제 가지고 뭐 분쟁조정위원회나 혹시 나중에 어떤 소송까지 간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좀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 요구권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이제 큰 틀에서는 이게 민사법 규율을 받는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모든 민법 규정은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맞습니다.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사례부터 설명을 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했고 이제 임대인이 그에 대해 정당한 갱신 사유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뭐 모든 실체적인 관계는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맞는 권리냐 없느냐 그걸로 일단 판단이 되는 거고 이건 진행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실거주 사유가 있어서 그걸 알리려고 했는데 임차인이 계속 뭐 답변도 없고 그쵸. 뭐 대답도 없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임대인분이 당연히 자기는 실거주 사유를 또 따로 통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안 받아도 문자든 전화 전화는 안 되겠구나. 예, 문자든 내용 증명이든 보내셔야 되거든요. 그걸 보내시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 묵묵부답이다. 그러면 민법상 권리가 없는 사람은 당연히 나가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영도소송 같은 거를 네. 청구를 하실 수 있겠죠. 마지막 수단인 거예요. 예, 영도소송. 맞습니다. 네. 왜냐면 집을 안 나가니까 네. 내 집을 내놔라. 그렇죠. 네. 그거는 사실 저희가 사인의 자력구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맞아요. 함부로 지금 네. 손 못 대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재물손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래서 그 소송을 밟아야 되고 그럼 반대로 이제 뭐 집주인이 네. 연락을 받지 않으면.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는 이제 임차인이 정당한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를 했고 네. 뭐 임차인분이 뭐 주택을 뭐 부숴서 사용했다거나 뭐 네. 이기를 연체했다거나 그런 사유가 네. 없으시면 당연히 사실 정당한 권리가 있고 네. 이제 임대인분은 당연히 실거주 등 사유가 없으시니까 답변을 안 하셨겠죠. 그쵸. 답변을 안 하셨으면 임차인분은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냥 사시면 되고 네. 임대인이 그러면 또 아까 말한 대로 명도소송을 또 청구를 하겠죠.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반대로.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또 그 증거를 모으겠죠. 그러면 임차인이 자기는 이런 내용을 보냈고 임대인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말을 나는 듣지 못했다. 네. 그 의사를 사실 전달받지 못했으면 계약갱신 요건은 법에 정해져 있는데 아예 계약 기간까지 다 정해져 있거든요. 2년이라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냥 사시는 거고 임대인이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다면 네. 당연히 법원에서 명도소송도 이제 예, 인용을 해주지 않겠죠. 그러면 그냥 사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리해본다면 네네. 만약에 임차인이 집주인의 연락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집주인은 뭐 물론 이제 그 계약갱신 청구를 들어줄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네. 본인이 실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명도소송을 통해서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소송에서 좀 우위적인 위치를 하려면 네. 그동안에 내가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맞습니다. 내가 실거주하겠다라는 걸 그 의사표시를 네. 보냈다. 네, 맞습니다. 문자 보내고 뭐 마지막에 뭐 내용 증명 보내고 이거를 다 입증하신다면 네.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싶고 맞습니다. 반대로 이제 집주인이 임차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라고 네. 하면 어찌 보면 뭐 집주인이 정말 본인이 실거주할 거라면 답을 줬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냥 뭐 안 받았을 수도 있고 그냥 거부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럴 때는 더 살게 줘야겠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혹시나 말씀하신 대로 집주인이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임차인 마찬가지로 집주인에게 내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기간에 그 기간 안에 나는 청구권을 행사했다라는 걸 증거를 남겨놓으신다면 네. 나중에 혹시나 있을 뭐 분쟁 뭐 조정이나 아니면 소송에서 조금 우위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서로 간에 그 증거 남겨놓는 거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참 긴 시간 동안 네. 여섯 가지 사례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자세하고 이렇게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에게도 유익한 시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근데 이렇게 마무리하면 좀 서운하니까 우리 옆에 계신 김경화 사무관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아니면 뭐 당부 말씀 아니면 이렇게 임대차 3법 관련으로 국토부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좀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계속 네. 말씀드린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게 이제 특별히 다른 것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민사상 법체계에 들어와 있는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 간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법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그런 네. 것에 대해서는 약간 분쟁조정위원회 저희 새로 이제 12개소 또 개소도 했고 원래 이제 법무부가 운영하던 법률구조공단도 있고 하니까 네. 거기에서 조정 절차를 통해서 원만한 합의를 보셔서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제도 마찬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잘생기신 만큼 말씀도 너무나 잘하십니다. 사실 맞습니다. 집주인과 임차인 간에 서로서로 이렇게 말로써 네. 풀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 사회가 되는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진짜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